이 사진을 드리겠습니다. 용사님 한번 안아드려도 될까요? 놓지 마십시오. 잊지 않겠습니다. 곧도 뵙겠습니다. 남는 건 사진뿐. 어서 오세요. 생수 청소 다 했으면 이리 와볼래요? 아우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르바이트 오셔서 환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사진관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사진관이에요. 아우 과연 어떤 손님 오지 정말 기대됩니다 이거. 소리 나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민입니다. 아, 제가 오늘 일일이 사진 사러 왔어요. 믿음이 갑니까? 아니요. 그런데 오늘 누구 만나고 싶어서 왔습니까? 박혁거세요. 뭐라고? 누구야? 박혁거세요. 혹시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인가요? 네. 오, 펭수도 아래에서 태어났네요? 그쵸. 어떻게 보면 조상님이네요, 이거. 그러게요. 왜 그분을 찍고 싶어요? 신라의 첫 번째 왕이라서요. 역사를 좋아하나 봐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분 아직 살아계세요? 아니요. 이거 어떡해요? 혹시 다른 분도 있어요? 매징주 할아버지야. 6.25 전쟁에 장교로 출전하셨어요. 매징주 할아버지. 이거. 펭수 냄새 한번 맡아볼까요? 어떤 냄새나요? 그 시대 그 시절 그렇죠. 오래된 사진의 흔적의 냄새가 납니다. 이 사진 우리 찍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찍을 방법이 있습니까? 규성 학생 그럼 할아버지 똑같이 찍어볼까요? 그거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채은은? 저는 여군을 만나고 싶고요. 여군! 여군 왜 만나고 싶어요? 제 꿈이 여군이라서. 여군이 되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까? 멋져요. 멋지다! 아쌈! 이따 비밀 게스트가 있는데 진짜로? 여군이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진짜로? 네. 어쨌든 좀 반가워. 우리끼리 비밀이에요. 오케이. 다 들렸습니다. 네. 자, 준비됐습니까? 네. 나는 창조묘사 김은식이다. 좋아요. 웃음 좋아요. 자, 좋아요. 자, 가겠습니다. 우리 셔터 버튼. 하나, 둘, 셋. 어때요? 할아버지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 몇 컷 더 찍어볼까요? 그 할아버지가 된 것 같습니까? 네. 할아버지가 보입니까? 네. 오케이. 자,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창조묘사 김은식! 짜란! 끝났다. 볼래 한번? 네. 어떻습니까? 아까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까는 이렇게 됐잖아요. 네. 어때요? 너 눈이 반짝이죠? 이게 뭐야? 이 눈이 빛이 뭐야? 눈빛. 할아버지. 왜 못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자, 펭수 하이파이브 해주세요. 잘했으면. 하나, 둘, 셋. 예! Yeah. 할아버지 지금 만나는 어떤 얘기 하고 싶어요? 고맙다고 말하고 그쵸? 싶어요. 번지 놓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제가 모시겠습니다. 가시죠.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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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가시죠. 네. 특별한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태은이가 만나고 싶었던 여군입니다. 저기 단계 보이지 않으세요?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영웅. 그렇죠. 그러면 6.25 참전 용사. 맞습니다. 와우. 거기에 대한민국 공군 여성 비행사 1호입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이 나라를 만드신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직접 만났으니까 궁금한 건 물어보세요.
어, 좋습니다. 지금 다 적어놨는데. 어, 편하게 보내자. 우선 첫 번째로 6.25 참전을 했을 때 어떤 감정이 가장 많이 들었어요? 오! 전쟁 때에는 개인적인 감정은 있을 수도 없고 다만 내가 이 전쟁에 이겨야 된다는 그런 군인 정신밖에 없었어요. 저희가 지금 주스랑 커피랑 쿠키를 네. 준비했는데 네. 혹시 한국 전쟁 때도? 한국 전쟁 때에는 이런 커피를 제가 본 일이 없죠. 밥하고 국하고 김치 그것만 먹었어요 전쟁 때. 내가 좋아하는 거다. 그리고 뭐 먹을 음식이 없었고 이렇게 어린 학생들은 부모를 많이 잃고 헤매기도 하고 비극적인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좋은 음료수는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 전쟁 때 공중에서 한국을 봤잖아요, 대한민국을. 네. 그때 어떤 모습이었나요? 그때는 너무 슬픈 질문을 하시는데 내려다보면은 눈물만 났죠. 전부 폭격 맞아서 집도 아무것도 없는 폐허였었어요. 하루에도 전사자가 수없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나이가 참 여기 학생보다는 조금 많았지만은 그런 나이에 여러 가지 낭만이니 이런 건 있을 수도 없고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 이기는 데 내가 기여할 수 있겠느냐 그거를 자나깨나 늘 다졌어요 마음속에. 혹시 그러면 기억에 남는 전우 있을까요? 전우는 여자는 제가 혼자고 다 남자들이니까 다 나이도 이제 나처럼 22, 23, 24 있는데 그분들이 같이 이렇게 쭉 앉았다가 5분 전 비행 그러면 다 비행기 5분 내로 들어가 앉아 있어야 돼요. 여기서 뛰어가서 참 뭔데 활주로에. 그리고 5분 내로 이륙 준비가 되고 뜨는 거예요. 그러면 다 전우죠. 전우들인데 이제 북한에 비행을 해서 갔는데 돌아올 때는 다들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경우는 참 말할 수가 없죠. 정말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많이 아플 정도가 아니라 전우가 못 돌아왔다는 건 슬픈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참아야죠. 그래서 아직 우리는 운이 좋아서 네. 선생님 같은 참전 정상을 만날 수가 있어요. 만나면 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감사하며 인사를 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사진 한번 찍어볼 건데요. 첫 번째 포즈는 이 군인의 상징, 경례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혹시 경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당연하죠. 맞습니까? 맞아요, 네. 정확해요. 감사합니다. 네. 자, 표정은 은엄하게 내가 바로 용사다. 내가 바로 이 대한민국의 군인이다.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서 그만. 경례하겠습니다. 경례. 일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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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사님은 어떤 사진을 찍고 싶으십니까? 저는요 평생을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 옛날처럼 조정복을 입고 그 비행기 앞에서 찍는 것이 소원이지만 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입니까? 당연하죠. 네, 불가능은 없죠. 여기서 입었던 이 옷, 이 옷 지금 제가 다 이렇게 다시 스트레칭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네. 어떤 옷이에요? 아 이것이 보통 비행할 때 입는 옷이에요. 이때 이 비행복과 지금 이 비행복 어때요? 좀 비슷한 것 같습니까? 네, 아주 실감이 납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은 1963년도입니다. 지금의 김정우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용사님, 제가 지금부터 사진을 찍어보겠습니다. Let's go! 첫 비행에 만족하고 좋았던 기분 그대로 스마일 하나, 둘, 셋! 스마일! 이 사진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기가 막힙니다. 지금 마치 50년 전 돌아간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감개무량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사진이 무엇입니까? 기억이고 추억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쵸. 근데 이 기억을 함께 공유할 수 있고 교류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정말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또 하나 알려드릴까요? 예! 기록이 뭐요? 역사가 되고요. 그 역사가 곧 민족의 자부심입니다. 이야. 그래서 오늘 찍은 선생님 사진은 곧 민족의 자부심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 용사님을 사진을 제가 직접 찍을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사님, 한번 안아드려도 될까요? 한번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감사합니다. 용사님! 용사님! 오, 예. 오, 용사님. 따뜻해요.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보드랍습니까? 놓지 마십시오. 안 놓겠습니다.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